자, 확률이 더 센 정리 되어 있어요. 더 센 정리는 확률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확률은 집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P, 지난번에 P를 확률의 문자로 정리한다 했었죠. 그래서 A, 자, 두 사건 A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A합 집합 B라는 말은 집합 A와 집합 B가 있죠. 맞지? 이거 합해놓은 거는 전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 자, 요거는 전체죠. 요거를 우리 말로 따졌을 때 또는이라고 했었어요. 교집합을 보고 우리는 그리고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자, 그 내용 따라서 A와 B가 일어나는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사위를 가지고 한 번 더 집어 던졌을 때 3의 약수가 나오거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버렸어. 그러버리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죠. 맞지? 우리 그게 더 셈이거든. 단 공통이 있다면 공통은 두 번 허용하죠. 맞죠? 다시 3의 약수인 경우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를 물어버리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게 된다고. 그럼 공통 한번 빼야 되죠. 맞지? 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P, A 합 집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다. 이거 집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 아무도 안 어려워합니다. 집합이 어려웠으면 못 풀겠지만 P A 합 집합 B가 P A 더하기 P B로 끊기려면 P A 교집합 B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자, 어떤 특정한 사건, 두 사건이 있는데 얘와 얘 공통이 아예 없어. 됐니? 이럴 때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B를 일어날 확률 두 개만 더하면 끝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와 B의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얘를 보고 우리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자, 앞으로 배반이다, 두 사건이 배반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 얘들 둘이는 공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어려운 점 아니에요. 자, 여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 집합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A가 아닌 거는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죠, 원래. 맞지? 근데 확률은 전체를 보고 뭐라 불러? 100% 1이라 불러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됩니까?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봅니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3의 배수이거나 라고 돼 있어요. 자, 뭐뭐이거나가 또는이죠. 합입니다. 합.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구해야 되고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구해야 되는데 일단 확률은 모든 경우를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경우를 구해줘도 상관없어요. 일단 모든 경우는 한 번 실행해서 나올 수 있는 50까지의 경우가 있어요. 맞지? 자, 이 안에 3의 배수 뭐 있죠? 3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적고 있는 게 아니죠? 3부터 시작해서 50 바로 밑에 어떤 게 있어요? 48까지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개수를 구해야 된다. 맞지? 근데 개수를 구할 때는 구구단을 정리하면 되죠. 3 곱하기 1부터 시작하나? 그럼 3 곱하기 어디까지야? 16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가지? 16개. 맞니? 자, 4의 배수도 정리해 볼게요. 4의 배수는 4부터 어디까지야? 48까지입니까? 얘는 1은 4부터 시작해서 42. 맞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 자,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28이 나와야 정상인데. 맞지? 하필이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 공통을 만족하는 놈이 있어요. 네. 맞죠? 그거는 우린 최소공배수라고 그러죠? 12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거죠. 내가 한글로 적어줄게요. 원래는 A, B 잡아서 시작하는데 지금은 3의 배수 맞죠? 4의 배수의 확률은 3의 배수의 확률 맞나? 더하기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하고 빼기 뭐 12의 배수의 확률을 날리면 되죠. 12의 배수가 공통이니까요. 됩니까? 자, 3의 배수 몇 개 나와요?
16개. 4의 배수 몇 개 나와? 12개. 1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4개 나옵니까? 맞아요? 네. 자, 정리하면 이거 실제로 P니까 분모에 다 50 깔려야 돼요. 쌤 지금 안 적었는데. 적자. 50분의 얼마? 16 더하기 50분의 12 빼기 50분의 4. 정리하면 50분의 24 됩니까? 네. 25분의 12.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흰 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요. 이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라. 맞나? 자, 그러면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둘 다 모인 경우 흰 공. 두 번째, 둘 다 모인 경우 빨간 공. 빨간 공인 거. 맞지? 맞니? 네. 원래는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빨간 공이거나 둘 다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돼버리면 원래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을 빼야 돼. 맞지? 근데 얘는 공통이 있을 수가 없죠. 둘 다 빨간 공이면서 검은 공, 아니 뭐 빨간 공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배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더하면 돼요. 자, 전체 도합시다. 자, 공이 총 몇 개 있죠? 7개. 그러면 7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확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면 식을 못 적어요. 알겠니? 7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시행인데 흰 공 2개 뽑는데 지금 흰 공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죠? 네. 맞니? 이해됩니까?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1분의 자, 얘 봅시다. 얘는 둘 다 빨간 공이야. 72분의 3C입니까? 네. 맞아요? 네. 3C하면 얼마 돼요? 21분의 3. 따라서 얘만 더하면 끝나죠? 네. 21분의 9. 약분하면 7분의 3.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쓰는 문제겠다. 자, 문제 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닐 확률이 3분의 1이야. 자, 그럼 요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얘는 1에서 모든 확률, 1에서 자, 요 내용 뭔지 알죠? 드모르간 쓰면 우리 뭔지 알죠? 네. A학 집합, B 전체 여집합이잖아. 맞나? 네.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A학 집합, B 전체를 뺀 거 맞나? 드모르간 기억납니까? 네. A 여집합, B 여집합은 A학 집합, B 전체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A학 집합 B 전체 여집합이고 이 부분의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1에서 A학 집합 B 빼면 3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A학 집합 B의 확률이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됩니까? 돼요? 정리됩니까? 문제에서 뭐 하래요? A교 집합 B 물었나? 자, 우리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갑시다. PA학 집합 B는 집합 모양은 똑같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입니까? 네. 근데 A학 집합 B가 3분의 1인 거 알아요? 네. PA 얼만데요? 2분의 1. PB 얼만데요? 12분의 5. 마이너스 X 하면 되나? 네. 자, 계산하면 12 곱하면 되나? 네. 12 곱합시다. 계산이니까 빠르게 하자. 12 곱하면? 8. 8은 6 더하기 5 마이너스 12X가? 이거 11입니까?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x가 네. x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따라서 내가 이걸 x로 놨기 때문에 p의 이거 집합 b는 얼마 돼야 된다? 4분의 1입니다. 됐죠? 집합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4번 봅니다. 시끄러. 자, 14번 여사건 확률 또 봅시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야. 맞니? 4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지. 맞지? 이거는 뭔데? 다른 말로 하면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은 1에서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되죠. 자, 이거나가 뭔데?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4의 배수. 4의 배수 쌤 A라고 이걸 B라 합시다. 됐어요? 네. 그러면 1 빼기 PA 합집합 B입니까? 네. 됐어요?
됐나? 자, PA 부분부터 갑시다. 4의 배수야, 지금 내가 하는 건. 4의 배수를 내려놨고, 5의 배수를 빌어놨어요. 그러면 PA 얼마 돼요? 자, 50분에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2개. 12개 있습니까? 네.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개. 맞나? 네. 자, 그러고, 내가 이거 정리하면 원래 이렇게 적히죠.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입니까? 네. 맞죠? 자, 1 빼기 PA 얼만데요? 50분에 12. 50분에 10 빼기 A 교집합 B는요, 어차피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잖아. 그럼 20의 배수죠. 맞지? PA 교집합 B는 20의 배수이기 때문에 몇 개 나와요? 두 개. 그러면 50분에 얼마 돼요? 2 됩니까? 정리하면 되겠네요. 1 빼기 50분에 얼마죠 이거? 22에서 2 뺐으니까 20. 5분의 2죠? 얼마 나옵니까? 5분의 3. 되겠어요?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쪽은 덧셈 정리는 애들 많이 안 틀려요. 확률 파트는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조건부 확률부터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범위는 조건부 확률이 중간고사 범위에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너는 앞에 내용이 버려졌기 때문에 앞에 수년조합이 빠졌죠? 네. 1학기로 갔잖아. 맞지? 제가 1학년으로 갔잖아. 그래서 조건부가 들어갈 수도 있다. 됐어요? 15번.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어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요. 됐나? 적어도 나왔다. 쌤, 적어도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여사권으로 풀었나? 맞죠? 적어도 한 개가 흰 공. 아, 이거는요. 1에서 확률 뭘 한 거야? 반대 개념 다 적으면 된다 했지.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입니다. 모두 무슨 공? 빨간 공. 맞아요. 흰 거와 빨간 공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간 공 뽑는 경우 빼고는 나머지 흰 공이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만 구하면 됐네. 자, 빨간 공. 다섯 개 흰 공, 세 개 빨간 공 중에서 빨간 공 두 개 나오려면 확률 얼마 돼야 돼? 80. 일단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내는 게 전체 시행. 그 중에서 빨간 게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세 개 중에 두 개입니까? 네. 계산하면요? 28 80이 얼만데? 28. 얘는? 4. 됐나? 네. 끝났네요. 1에서 28분의 3 빼랍니다. 답은요? 28분의 25. 뭐 이런 거 안 적어줘도 되죠 지금? 네. 그 다음 16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래요. 맞죠? 5 이상. 자, 생각해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합 중에 가장 작은 합은 뭐죠? 2죠. 가장 큰 합은요? 12. 12죠.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5 이상이라 했다는 말은 5 기준에서 12까지 더하는 게 많겠나? 5 밑으로는 2부터 4까지가 많겠나? 2부터 4까지 내용이 적죠? 네. 합이 2, 3, 4, 5, 6, 7, 8, 9, 10, 11, 12잖아. 근데 문제에서 5에서 12까지 구하래. 너무 많이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체에서 뭐를 작은 거를 구해서 빼버리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5 이상이니까 내가 반대로 계산합시다. 아, 모든 확률 1에서 뭘 빼자? 합이 2 이상 4 이하. 4 이하인 경우에 확률만 구해서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합이 2 되는 경우 한번 해보자. 1, 합이 2 되는 경우는요? 1, 1. 1, 1입니까? 네. 기본은 헤아리는 거야. 알겠어. 규칙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적는 거고요. 합이 3 되는 경우는요? 1, 2. 합이 4 되는 경우는요? 1, 3. 2. 맞나? 총 몇 가지죠? 6개. 그럼 1 빼기 전체 주사위 두 번 던졌어요. 36입니까? 네. 맞아요. 네. 36분의 6이 6분의 1입니까? 네. 약분하면 얼마 돼요? 6분의 5 나오죠? 네. 됐나? 네.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